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쿠드롱 선수가 8번째 PBA 챔피언이 되었는데, 당구박사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그 배치를 수록하고 제가 바빠서 공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쿠드롱 선수의 8번째 챔피언 포인트 업데이트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당구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공략법까지, 해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는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라고 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0여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만 원 이상이고요. 내용이 늘면 늘수록 올릴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쌀때 빨리 사세요. 프로샷 선택하겠습니다. PBA 챔피언 포인트는 여기에 모두 수록되어 있고요. LPBA 챔피언 포인트는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는 PBA니까 PBA 챔피언 포인트. 역대 우승샷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죠. 7월 10일. 쿠드롱 선수가 챔피언이 되었는데, 쿠드롱 선수는 8번째 챔피언입니다. 쿠드롱 선수가 4회째, 8회째, 뭐 계속 쭉 챔피언을 하다가 언젠가는 4번 연속 우승을 했네요. 그리고 마민캄 선수 다음에 7번째 우승을 했었고, 8번째, 지난주에 우승을 했습니다. 뷰럴 위마즈 선수가 상대였는데 4대1로 조금 시시하게 끝났죠? 쿠드롱 선수가 마지막에 받은 배치가 이겁니다. 세트 스코어 3대1 상황에서 위마즈 선수 11점, 쿠드롱 선수가 후구인데 14점인 상황에서 이런 배치. 2점을 이미 치고 지금 이게 3점째 배치인데 이런 배치를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6점을 치고 있는 당구박사로서는 옆돌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옆돌리기는 주로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계산을 해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볼 시스템을 이용하면 1라인, 일족구의 숫자를 계산할 때한 칸, 두 칸에 대응하는 이 라인에 있으면 1라인, 2, 3. 빨간 볼은 3의 위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내 공과 빨간 공은 수직에 가까운데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흰 공의 위치는 코너 제로, 반칸마다 1씩 증가해서 1, 2, 3, 4, 5. 6에 들어오면 득점이 되죠. 그래서 빨간 공이 3이라고 했을 때 3에 조금 못 미치지만 3 더하기 6은 9. 내 공과 빨간 공은 내 공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빨간 공이 3에 조금 못 미친 것까지 감안하면 무시해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배치는 볼 시스템상으로 계산했을 때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9의 조합으로 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치는데 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볼 시스템에 맞는 스트로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은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로 치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나 내 공의 분리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시스템은 두께별로 분리각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서 분리각이 달라지도록 약간 빠른 속도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쿠드롱 선수의 동영상을 보면 부드럽게 치지 않았습니다. 약간 빠른 속도로 치는데. 자, 그래서 9라는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만들면 회전은 3팁 정도 주는 게 최대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 9에서 3을 빼면 3팁을 사용했으니까 3을 빼면 6이 남죠? 6을 두께로 치는데 6이라는 수를 어떤 두께로 정의하느냐? 8등분한 것에 대한 6이다. 8분의 6. 즉, 약분하면 4분의 3 두께죠? 두터운 두께죠. 두터운 두께. 그런데 4분의 3으로 치나, 즉 8분의 6으로 치나, 8분의 7로 치나, 이 배치에서는 아마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에 두꺼운 두께로 치면 더 두껍거나 조금 더 두껍거나 하더라도 두꺼우면 두꺼운 만큼 회전량이 증가하고 얇으면 얇은 만큼 회전량이 미세하게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3팁 주고 약간의 빠른 속도로 왼쪽
4분의 3 정도 되는 두꺼운 두께를 친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이 방향으로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되는 순간입니다.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샷. 자, 회전. 마무리. 좋습니다. 조금 얇은 듯 했는데 여기서 커브가 일어나면서 여기 안 맞았죠. 지금 이 정도 맞았는데 공이 살짝 휘면서 그래도 득점이 됐습니다. 그림처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옆돌리기를 칠 때 특히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 빨간 공이 장쿠션에 가까이 있는데 이런 공을 칠 때는 스트로크에 조금 주의해서 쳐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쳐도 원쿠션에 맞은 다음에 곡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안 맞을 수가 없죠. 아마 제가 보았던 챔피언십 포인트 중에 가장 쉬운 배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후드롱 선수에게는 정말 눈 감고 쳐도 맞을 만한 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제가 이 중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챔피언 포인트 치고는 후드롱 선수에게 너무나 쉬운 배치가 섰구나. 이런 배치를 만든 것도 쿠드롱 선수의 능력일 수 있는데 자, 한 번만 더 쳐보고 이번에도 맞으면 정말 그렇게 쉬운 배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쳐도 될 것 같습니다. 3팁 겨냥하고 약간 빠른 속도로 4분의 3 두께 꼭 4분의 3이 아니더라도 두꺼운 두께 거의 무조건 맞네요. 치는 족족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레슨 마스터와 프로젝터를 이용한 스크린 당구 연습기 BPS를 컨트롤하는 BPS 매니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구 연습 재밌게 해보실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당구 박사 검색하셔서 당구 교재라고 생각하고 구입해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요나라 데스.